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HLB 매도 의견 후에 추천을 해드렸던 추천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매도 의견 16만 원 후반대로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추천주들을 상당히 많이 드렸었어요. 이제 11월 달은 대세 상승장이다 라고 우리 200일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추천드렸던 대형주들이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종목들 쭉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만큼은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LB가 제가 16만 원 후반대 상한가에 매도 의견 드린 후에 이제 이틀 동안 또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가장 크게 욕을 많이 먹은 그런 이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빠졌을 때는 뭐 재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22%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금 17만 원대 가격이 마치 이제 제 가격이냐 그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분, 아니면은 뭐 팔고 나오셨던 분, 그리고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웃으면서 제 방송을 봐주시겠죠. 어쨌든 오늘도 17만 원대에 마감을 했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500만 주 정도 유지를 하다가 100만 주 정도로 확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유튜브 검색을 했어요. HLB로 검색을 했을 때 구독자가 많이 적으신 분들도 HLB를 이제 찬양하는 글을 올렸을 경우에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었고, 저도 HLB로 좀 주목을 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줄었 만큼 이제 최근에 그런 방송들도 인기가 많이 시들해져서 다른 종목들을 또 다른 급등하는 종목들 최근에 상한가 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개편했었고, 아무튼 HLB 대차장고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해봐야 한 1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대차장고에 대한 의미는 현재로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프리 NDA 단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HLB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3천억이냐 9천억이냐를 논하기 전에 NDA 파일링하고, 그다음 포스트 NDA 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용하고, 그다음에 뭐 자원 구하고 광고하고, 그다음에 승인 받고 나서 또 고용하고, 사전 미팅 한 다음에 론칭을 했을 때, 그 이후로 판매까지 연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HLB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목표가를 정해놓으시고, 아싸리는 전문 용어가 아닌데, 전문 용어인데, 아싸리 말고 차라리 이제 목표가를 길게 보시고, 다른 종목 이것저것 보지 않고 정말 HLB 하나만 보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적당한 곳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예요. 저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간단히 증시부터 살펴보고 뒤에 추천주 흐름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그었던 S&P 차트 지었구나. 예. 하여튼 어제 그었던 차트는 여기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게 어제 보여드렸던 건데,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에 있어서 2950선까지는 지지의 여유가 있다. 그리고 고점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고점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9시 한 반이 조금 안된 시간인데요. S&P 자체로는 고점 부근을 터치하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유럽 지수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11월 달에는 대세 상승이 가능한 장이다라고 매도 의견 드린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봤는데, 보세요. 이게 아주 의미가 많다고 보여져요. 200일선에 늘 부딪혔을 때마다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번만큼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100이 아니라 2130까지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약에 내 포트가 상승 빨간색을 그리지 못했다면 전반적으로 포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거는 코스닥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도 여러모로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이제 노를 열심히 저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1200원 무너지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고 금리 인하까지 단행하면서 환율이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7% 정도 먹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환율 환전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자국의 통화를 상대로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실제로 잡주를 사겠느냐 아니면은 실적이 좋고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동안 바이오로 워낙 수급이 쏠려 있어서 실제로 대형주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겠느냐를 제가 한 2주 정도 논했던 것 같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지금 환율을 보시면 주요 지지선들을 무너뜨리고 가파른 하락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혹시 모를 FOMC, 추가적인 FOMC의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는 당장 급등하기보다는 일단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죠. 또 경제 지표나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봐서 환율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본적으로 1150원대 환율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건 주가지수, 이건 환율입니다. 거의 90% 이상 반대로 간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한다. 정말 기본적인 경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이야기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환율 떨어지는 것만큼 시장을 예측하는 게 쉬울 일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뭐가 들어올 것인지만 예측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큰 오늘 제도권 정시 노트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큰 흐름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 16일, 17일로 예정되었던 APEC 회의는 연기되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좋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관련, 그다음 미중 무역 협상 관련, FOMC 관련 큰 빅3 이벤트가 증시의 급락은 피하게 해주고 있다 정도로 큰 흐름을 잡아두시고 자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을 기다렸던 거거든요. 자 오늘 전 업종 상승했고 이 전업종 상승하는 가운데 내 포트가 마이너스다 하시는 부분들은 제 방송을 한번 보시고 포트의 여러가지 부분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당연히 들고 들어와야 되는 대형주 삼총사,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 서비스 업종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서비스 업종이 아직까지는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운송장비 업종은 지금 몇몇 종목을 상대로 계속해서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빠져있는 상태. 그리고 외국인들이 의약품은 지금 한 달 연속으로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의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들은 이제 2천억 정도로 매도를 하면서 지금 고점에 대한 그런 약간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200의 선을 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2100을 넘어서고 나서 매도하는 모습. 그래서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2100을 항상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방송 보면 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우리 건설업. 건설업도 좋은 분위기로 들어왔다. 자 오늘 거는 따로 안 가져왔네. 자, 지금 보시면은 10월 28일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FOMC 금리 인하에 한 이틀 정도 앞서 있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은 한 달 내내 매도하다가
처음으로 수급이 전환되는 모습, 그리고 기간 들어오는 모습. 수급 예측은 진짜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아니면은 보시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지수만 맞추면 되니까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해서 그 부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10년 동안 지수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서 좀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10월 달부터 11월 달 보시면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매도했던 구간, 그리고 개인들 매도 기간만 이제 우량주 연기금 통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10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개인은 지금 정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점에 와 있는 이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큰 시장을 보는 뷰는 아무래도 이제 맨날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개인들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시장이 그렇게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부분. 실제로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매일 봤던 종목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삼전 있고요, 하이닉스 있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벌겠느냐라는 논리로 삼성 엔지니어링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사실 많이 없지만 신라젠도 있습니다. 제가 신라젠 오늘 뒤에 방송을 차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 단타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리고 파라다이스 있죠. 아모레퍼시픽, LG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오테실라 있고요. 오테실라는 제가 특집으로 마련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기관들 보시면은 더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어느 정도의 확신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받쳐줘야 주가가 오르니까. 삼전과 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 네이버, SDI, 카카오, 현대차 있고요. NC소프트도 어제 많이 올랐었죠. SK이노베이션 우리 배당주로 있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거, 삼성 엔지니어링 휠라. 오늘 파라다이스도 많이 올랐어요. 삼성물산도 있고요. 자, 시장을 보는 이제 그 뷰가 조금 길러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국인 기관은 선물 인버스를 팔았는데 개인들은 선물 인버스를 엄청 담았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지속될지는 둘째 지속이 될지는 차치를 하고, 오늘 하루만 봐도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드디어 5% 오르면서 이제 어느 제 방송 보신 그 어느 누구도 손실 볼수 없는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이 들어오면서 토비스랑 파라다이스, GKL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카지노 사업이 최근 잘 되고 있다라는 그 이슈, 그리고 중국인들이 카지노로 달려간다라는 통계,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거래량까지 폭발하면서, 사실 이건 초입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초입 단계입니다. 상승하기 직전에 그런 내용인데, 혹여나 하루 이틀 빠진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상승 초입에 의심하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 분명히 주식 투자하시면서 도움 되실 거예요. 이게 막상 꾸준히 지켜만 보시다가, 여기 제가 추천 늘 드릴 때 지켜만 보시다가, 제 방송은 예전에도 누가 그랬어요. 사놓고 일주일 기다리면 그때서야 올라간다. 일주일 뒤에 사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릴 때, 이제 못 사셨던 분들, 오늘 오르는 거 보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아, 살 걸? 아니면 사도 되나? 팔아야 되나? 근데 보통은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상승 초입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왜냐면 그 전에 샀던 많은 또그 매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빠지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염두에 두세요. HLB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정말 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마인드 챙겨가시고, 그리고 GKL도 오늘 200일선 돌파하면서, 요거는 지금 상단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파라다이스가 대장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은 GKL의 흐름을 추정하셨고, 조금 더 세게 보시는 분은 파라다이스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토비스.
제가 이 토비스는 실제로 카지노 기계를 파라다이스와 GKL 그리고 여러 업체에다 공급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누구도 손실 볼수 없는 구간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늘 생리가 그렇거든요. 공급하는 업체가 다 가져가는. 그래서 밑에 종목들은 실적이 기저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선사 3사의 냉매 공급하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많이 치고 올라가듯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또 많이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이 공급하는 그래서 5G가 결과적으로 텔레콤 관련된 회사보다도 장비나 무선인터넷 쪽이 더 올라가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이 먹이 사슬의 위에 있는 회사들이 좀 상승폭이 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오늘 2주 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그중에 특히나 많이 올랐던 거 한두 개 빠지고는 다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SL과 현대차 그리고 하나 뭐지? 서진 시스템. 요새 최근에 KMW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세개 말고는 아마 한 20개는 오른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거는 정말 좋은 종목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저 끝물이죠. 요거예요, 요거. 앞에 말씀드렸던 게 마침 또 여기 있네요. 의심하는 단계죠.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서 그동안 조금씩 오를 때는 살까 말까 하셨죠. 13만 원대 추천드렸을 때부터. 근데 일목 상단 뚫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200일선에 부딪혔지만 아니 제 120일선에 부딪혔지만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 그래서 뚫고 올라갔을 때 앞서 보셨던 파라다이스도 비슷한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주가 오르는 만큼 대차전고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24일 거지만 비슷합니다. 차트 모양. 그래서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또 구간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또 한타임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던 10년 전, 20년 전에 알던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지금 젊은 고객층으로 완전 재무장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약점이었던 생활용품 사업부까지도 화장품만 집중해서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용품, 식품, 가공 판매 여러 가지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새로운 회사로 태어나고 있고요. 실적 자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볼때 가장 중요한 거 1분기보다 2분기 때 떨어졌지만 3분기 때 기저효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한국과 아시아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리 좋은 회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도 다 왔어요. 지금 우리는 13만 원대부터 봤지만 증권사 목표 주가 엊그저께 나온 거 22만 원다 체크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모습이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우리 2주의 흐름을 보면은 뭐 물론 우리는 35,000원대에 저점에 들어갔지만 200일선과 120일선 근처에서 들어갔죠. 제가 이때는 이제 미공개 정보 제공해드리면서 이슈 나올 거다 하고 추천드렸는데 지금 한 번도 힘들게 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코스닥에 우리 이제 수익이 날 만큼 났으니까 대형주 쪽으로 바꿔야 돼요. 연말 배당주도 있고. 자, 휠라코리아도 추천드린 이틀 동안 또 급등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질 때 기본적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빠지면서 거래량 터졌다고 하면 오히려 하락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만큼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닥을 다지는 기간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다. 요만큼의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오를까요? 했을 경우에는 바닥을 기는 만큼 오릅니다. 했던 또 그런 저희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라코리아는 우리 예전에 10개월 전에 추천드렸던 거. 그래서 10개월 전이라고 보시면은 76,000원 요 고점에 팔고 한동안 안 봤는데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휠라코리아는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알던 그런 휠라코리아가 아니고 이거는 반대로
3분기에 기저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4분기 실적이 더욱 기대되는 그런 회사의 흐름이고, 기관의 수급을 싹쓸이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다 보면은 바닥 다지는 모습입니다. 조금 조금씩 티안 나게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힐라코리아 같은 종목에 관심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잘 체크하시고, 여기 있네요. 상승전환 신호. 주가는 바닥인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던 거네요. 주가는 바닥인데 거래량이 상승하기 시작. 매입 상승 전환 신호입니다. 잘 보시는 게 전환 신호예요. 그렇죠. 바닥에 있을 때 올라가는 거. 주가는 바닥인데 올라가는 거. 다음 매입 신호. 거래량이 더욱 증가한다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너 주가 바닥인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올라간다며가 아니라 다 그러면 얼마나 주식이 쉽겠어요. 근데 다음 턴은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도 더욱 올라야 되고,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지만 주가 계속 상승하면은 매입 신호.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주가만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끝물이다. 그 다음부터는 또 개인들이 들어오는 타이밍. 비하하는 게 아니고 통계에서 말씀드렸죠. 90% 이상이 손실 봅니다. 개인들은.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 어떻든 반대로 하시면은 수익이 나는 부분, 그 통계로 있어요. 뉴스 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되게 웃긴 기사 있어요. 자, 휠라가 반 정도, 아쿠시네트, 골프 의류가 반 정도의 매출 구성을 하고 있고, 보세요. 10대, 20대로 트렌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명동 가보면 휠라 신발 신은 그 중고등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트렌드를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BTS가 광고 모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BTS만 보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필라를 만나고 전 세계에서 필라를 만나고 아무튼 좋은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어요. 필라 BTS와 손잡았다. 10월달에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수급이 다 다른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공매도로도 먹을 게 없고, 그리고 뭐 진짜 주가 상승에도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수급으로 제외당하다가 최근에 꿈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또 추천주 중에 대박난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 정말 바닥에서 잡았어요. 이게 재방송 보신 분은 이제 재방송 안 보셔도 200일선과 120일선만 공부한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성과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가 터졌죠. 주가가 뭐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는 바닥권, 왜냐하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한두 번 조정받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상승하는 모습. 이게 의심하면 늦어요. 한 번, 두 번은 못 먹더라도 관심 종목에 들어와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좋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튀면은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DI죠. SDI도 우리 바닥에서 잘 잡은 것 같은데, 정확히 바닥은 찍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200일선 부근에서 잡았는데 일목 하단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지금 이따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지금 화재 사건도 있고,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 잡기,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 상승 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목 들어가는 걸 보고, 근데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좀 부족해서, 손실 라인을 200의 선으로 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실패한 건 SL이에요. SL이 이제 음봉이 두 개, 세개 나올 때, 이제 이거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다른 거 먼저 사고 가자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반대로 거래량이 바닥을 다지다가 하락으로 음봉해서 거래량이 터진 또 반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정말로 이 운송장비 업종 SL은 실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이게 GM 헤드라이트에 다른 미국의 유수 업체들을 제치고
독자적으로, 거의 독자적으로 60% 이상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GM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회사인데, 지금 어느 이유인지, 제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있는 것인지, 지금 좀 심상치 않아서, 오래 보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아니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기 전에. 자, 현대차는 좋은 모습이죠. 바닥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송장비 업종이,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수급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전기전자 업종 다음에는 운송장비,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으로 들어왔던 그 경험치가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은 이 모비스처럼 우리 좋은 모습 보일 겁니다. 자, 모비스는 차트상으로는 정말 예술이에요. 흔잡을 데가 없죠. 121선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게 또 여기 보시면은 요 일목 하단에서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판단이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 보입니다. 현대차도 실적이 지금 2분기 이후에, 3분기 때, 뭐 거의 뭐 엄청나게 하락했죠. 미중무역 분쟁의 관세 내용이 있으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앞으로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그런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이 그리 길지 않아요. 12월 실적이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나오니까 1월, 2월까지 혹시 현대차에 물리신 분들, 물리시진 않았을 텐데, 혹시 재미를 크게 못 보신 분들은 현대차에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실리콘웍스가 지금 분명히 앞으로가 기대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오르지도 못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을 저점으로 보시고 진입하는 거 아직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이 일목 하단을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길죠. 아니, 채핀 또 나왔네요. 왜 이러지? 신라젠 제가 해왔네요. 자, 신라젠 오늘 저 아침에 또 3%인가 4%인가 빠지길래 그냥 샀습니다. 단타로 들어가는 그 논리는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든 종목을 사는 걸또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기관 투자법이고 그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늘 바이오는 힘들 때또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 HLB 빠지고 나서 신라젠이 또 유망하다라는 부분들은 제 지난 바로 전 방송인가 전전 방송에 신라젠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진 시스템도 지금 KMW와 더불어 괜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공매도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회사이고 수익도 실제로 많이 났죠. 우리 추천드린 지가 뭐 얼마 오래됐습니까? 근데 또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KMW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은 진짜 몰랐는데, 아무튼 덩달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지지선을 엄청나게 무너뜨렸어요. 거래량이 대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량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기사 보니까 제가 실적은 갖고 왔나 모르겠네. 아, 실적을 안 갖고 왔네요. 영업이익이 한 2천억 가까이 된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기대보다 못 미쳤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적으로 쇼크 났을 때 바로 사시면 안 돼요. 실적으로 쇼크 났다고 바로 사서 이틀 빠졌다고 바로 사지 말고 조금 시들해졌을 때 이제 개인들이 관심이 많이 덜하고 또 포기 매물이 나올 때 그때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많이 줄고 지금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많이 줄고 지금 2%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공매도 폭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말고 KMW는 정말 인생을 바꿔놓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장기 보유해도 되는 여러 실적과 테마와 앞으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원투펀치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웃기죠. 이렇게 긴 시간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또 꼭지에 잡아서, 혹은 꼭지에 잡아서, 여기서 잡아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 걸 보면 주식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17,000원에 우리 계속 지켜보다가 빠졌을 때 사서 또 고점에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경험치를 쌓아간다는 거, 그리고 목표가를 꼭 정해놓으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매도 많은 대차장고 높은 종목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HLB, 그래도 HLB가 제가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한두 번은 대차장고가 증가하는 부분을 이제 주가로 상쇄시킬 수 있지만 이거는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자금력 가지고 있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걸 놔둘 리가 없죠. 대표적으로 상승했던 우리 삼성전기 정말 잘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무튼 대형주 위주로 바꿔가야 되는 그 타이밍,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HLB 팔고 나서 들어갔던 종목들이 지금 한 20개 정도 중에 3, 4개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승률이 많이 높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물산까지. 아무튼 많이 의심 안 하시고 사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실제로 이렇게 투자에 실행에 옮기기까지 용기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 급등주는 하루 이틀 만에 쇼부가 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중간에 이렇게 음봉 나오면은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한 종목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없다라는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뭐 빠졌네. 빠졌네. 전저점이네. 바닥이네. 3중 바닥이네. 삼성물산 앞으로 어떨 것이냐. 실적 보시면은, 그리고 해외 수주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해외 수주에 거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안 좋다고 건설업 무시하시면은 지금 이 좋은 흐름에서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현대건설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실제로 바이오에서 빠져서 혹은 다른 업종에서 빠져서 어디로 들어올지가 시장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틀을 잡아놓으시는 거는 당연히 필수고요. 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렌치소프트 대폭등했어요. 렌치소프트도 제 특집 방송에 있는데 50만원에 사서 200일선에 120일선에 잘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일목 상단을 뚫고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엔시소프트도. 자, 오늘 제 자랑 특집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느끼시는 게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아, 이렇게 하면 좀 승률이 높아지네 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같이 서로서로 윈윈하는 방송이 되도록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